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아유, 나 정말 처음 봤어. 복장. 버섯은 나중에 넣고. 버섯 넣어야죠. 아, 넣는 거예요? 미나리 지금 넣으면 안 되는데요. 예. 이미 들어갔어요. 남, 왜 내 말을 안 들으세요? 미카엘이 넣었어요. 미나리가 안 돼요. 미카엘 넣었어. 빨리 가, 미나리 빼. 미카엘 너 이리 와. 너 왜 지금 미나리 넣어? 아니 원래 선생님 다 넣었어요. 아니 너 안 넣었어. 미나리는 불 끄고 넣어주세요. 그러면 익어요, 온기로. 자, 지금 결정 탑니다. 내장 넣으세요. 가운데다가 쏙. 알하고 고니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위에다가. 이렇게 뜨거운 물을 끼얹어. 아우,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 중간 불로 해서 운운하게 다 우러나야 돼요. 이면지각생, 지금 웃음의 의미는 뭐예요? 지금 약간 비웃은 웃음이야. 아니, 나는 이렇게 하나도 안 넘 좋아하는데. 지금 옆을 보더니 이상한 웃음을. 우리 전인과 학생은 냄비를 굉장히 크게 쓰셔가지고 어디? 여기 밑에서 국물을 떠드시면 되거든요. 가스레인지에서 국물을 떠드시면 되는데. 아, 욕심이 많으셨구나. 야, 진짜 풍족하게 끓였네. 뭐, 아, 먹음직스럽네요. 우리 집에 이만한 수영장 하나 있는데 3미터에 3미터. 그 같은 학생끼리 그렇게 비웃으면 안 돼요. 아니,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그러세요. 자, 우리가 지금 처음 끓이는 매운탕이라 뭐 냄비가 넘치고 다음에는 이렇게 안 넘칠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 이게 경험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한번 우리가 이런 매운탕 안 끓여보기를 잘했지 오늘. 어, 잘했어. 어. 난 매운탕 한 번도 안 끓여봤어. 부대찌개야? 어, 저거 뭐야, 저 햄 같아, 햄. 어. 미안해, 표현을 내가 좀 잘못했는데. 아니, 이걸 부대찌개로 보다니.